제2의 반도체 시장으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적으로 배출가스 규제가 심해지고 친환경 정책이 강화되면서 내연기관 차량을 대신하는 전기차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870만 대, 2025년 약 1600만 대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기업 폭스바겐 그룹은 내연기관 차량 퇴출을 선언하며 2025년까지 연간 15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할 계획이라 발표했고, 쉐보레, 캐딜락 라인을 보유한 GM그룹은 2023년까지 22개의 전기차종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 밖에도 현대기아차, 벤츠 등도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며 다가오는 전기차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 있는데 바로 전기차 배터리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배터리이기 때문이죠. 기존 내연기관 차량은 엔진이 가장 중요했지만 전기차는 배터리 용량이나 성능, 최고 전압 등에 따라 주행거리, 모터의 최고 출력이 결정됩니다. 또 전기차 가격에서도 배터리팩이 전체 차값의 약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비중이 높은 부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전기차에는 어떤 배터리가 사용될까요?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파우치 배터리 세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원통형은 대량 생산에 이점이 있고 상대적인 원가 부담이 낮습니다. 또 원통 케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내부 압력을 견디는 데 뛰어납니다. 각형 배터리는 알루미늄 캔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구성이 좋고 모양 덕택에 팩 조립에 유리합니다. 다만 금속 케이스 때문에 무겁고 열 방출이 어려워 냉각 장치를 달아야 하죠. 그래서 요즘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은 파우치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배터리는 원통 혹은 가게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기에 면적당 에너지 효율이 높아 패키징에 용이합니다. 현재 파우치 배터리는 고객 맞춤형 생산이 많아 생산 원가가 높은 편에 속하지만 대량 생산에 접어들면서 점차 원가 하락이 되고 있는 추세죠.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파우치 배터리가 대세가 될 것이라 전망되고 있죠. LG화학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LG화학이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가 파우치 배터리이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현재 치열한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요.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유럽의 폭스바겐, 르노, 볼보, 아우디와 미국의 GM, 포드, 루시드 모터스 등 전 세계 대부분 주요 완성차 업체에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기준으로 전기차 배터리 수주 잔고가 무려 150조 원이라고 하니 엄청나죠?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전기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LG화학을 주목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LG화학이 전 세계 배터리 브랜드 중 유일한 화학 기반의 회사로 소재 내재화를 통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고 LG화학만의 특허 기술로 배터리 성능 면에서도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LG화학은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제조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방식은 배터리 4대 원자류 중 하나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이 합쳐진 개별 셀 수십 개를 쌓아 올린 다음 그 꼭대기층에 분리막과 음극으로 구성된 개별 셀을 붙이면 하나의 배터리가 완성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와인딩 방식 대비 에너지 밀도와 내구성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타 업체의 기존 와인딩 방식은 하나의 거대한 셀을 둥글게 말아 배터리 형태를 만들어 완성시키는 방식인데요. 셀을 말아올리게 되면서 낭비되는 공간이 발생하여 자연스럽게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구조적 단점으로 인해 장시간 충방전을 하게 되면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기도 합니다. 반면 LG화학의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 방식은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리고 LG화학은 배터리에 특허받은 안전성 강화 분리막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안전성 강화 분리막은 분리막의 표면을 세라믹 소재로 얇게 코팅하는 기술인데요. 배터리의 열적 기계적 강도를 높여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추가적으로 LG화학은 오창, 홀랜드, 남경, 브로츠와프로 이어지는 업계 최다 글로벌 사각 생산체질을 구축하면서 안전성, 성능, 원가 경쟁력까지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갖춰야 할 3박자를 모두 갖추게 된 거죠. LG화학이 배터리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랜 기간 기술력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은 무려 90년대부터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대한 필요성을 깨닫고 연구개발에 착수했고 2001년 2200mAh급 노트북용 원통형 리튬이온 배터리의 세계 최초 양산에 이어 또다시 2005년에 2600mAh급을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LG화학은 2000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개발에 본격 착수했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꾸준히 연구해왔기에 국내외 여러 업체들과 경쟁해 글로벌 선도기업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거죠.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탈 차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앞으로는 주유소가 아닌 전기 충전소에서 자동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어떻게 시장을 선도해갈지 기대해봐도 좋을 듯합니다.